깨꽃이 너무 예쁘죠? 연보라 꽃이에요. 깨꽃이 사방에서 깨꽃이 피네요. 사방에서 깨꽃이 펴요. 깨꽃이 막 피기 시작한대요. 깨꽃이 머물러 있고 피기도 하고. 예쁘게 피어요. 여기도 예쁘게 피어. 깨꽃이 피네. 색깔이 참 깨꽃이 펴요. 너무 예쁘죠? 깨하고 꿀고구마랑 자색고구마랑 이밭에는 옥수수하고 감자를 캤고 여기에다가 호박, 옥수수, 깨,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여기에 다섯 가지 심었네요. 저쪽까지 이쪽이 1100평 정도 돼요. 저쪽 뒤까지. 우리 부부가 하기는 좀 벅차요. 젊었을 때 온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먹을 것만 조금씩 심어요. 짐승을 또 없앨 수도 없는 게 짐승의 배설물들이 여기에 토양을 굉장히 기름지해요. 그래서 개라든지 짐승이 배설한 것들이 호박나무 밑에도 심어주고 또 이런 과실수나 옥수수 이런 데 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가축을 먹이가 되는 것도 심어주고 또 가축은 지가 또 먹는 거에다 거름을 내주고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맑은 공기 이렇게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중요하죠. 이 이파리들 초록색 이게 들들이 점점 이렇게 녹지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공기들이 정화시켜주고 공기를 맑게 해주고 들판을 푸르게 해주니까 이 농사 짓는 것이 아주 또 우리 저 인간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니까 자급자족하고 또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가족 친척 자식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간이 먹고 쓰고 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죠. 사서 먹고 뭐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땅에서 이렇게 심은 것들로 일용할 것들을 채우는 것은 땅을 이렇게 척박하게 만들지 않고 또 땅을 관리를 잘해서 뭐 퇴비나 이렇게 화학성 비워주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성분만 우리는 친환경 농법을 쓰기 때문에 땅이 점점 나아져요. 지렁이도 많고 땅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계란 먹은 그 계란 껍질에다가 식초를 담궈서 한 달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희석시켜주면 칼슘도 풍부하고 땅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화학비료를 줘가지고 땅에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해 농사만 잘 되지 그 다음 땅은 점점 척박해지는 거죠. 뭐 진통제 먹고 버티는 사람처럼 그 화학비료는 점점 나빠지라 건강에 보호약을 주지 않고 땅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사람도 이렇게 산소가 되고 그러면 젖산이 쌓여가지고 피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점점점 쇠약해지는데 식초나 이게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주면 체질이 변화되죠. 오늘 깨밭에 서서 꽃 구경도 하면서 맑은 이렇게 하늘 맑은 하늘 아니에요. 구름이 좀 끼어 있어요. 또 비 올 것 같아요.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집에 가려고 그래요. 바람이 시원하네요.